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공학번 황윤우입니다. 오늘은 KU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입학처 정주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입학처 입학사정관 김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건국대학교 바라기들을 위해 알찬 정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U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학부모와 학생 모두 관심도가 높은 논술 전형입니다. 2025학년도에 건국대 KU 논술 우수자 전형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2025학년도 KU 논술 우수자 전형의 주요 변경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반영 과목의 변경인데요. 기존에는 자연계, 수의예과에서 과학탐구만 탐구 영역 반영 과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학년도부터는 자연계, 수의예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탐구 과목에서 사탐, 과탐 모두 반영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U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무전공인 KU 자유전공 학부 모집 단위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해당 모집 인원은 69명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최저 반영 과목의 변경과 KU 자유전공학부의 신설은 지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듯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KU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U 논술 우수자 전형은 2024학년도 기준으로 53대 1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많은 수험생이 지원한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올해에도 많은 수험생이 지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25학년도에는 총 395명을 KU 논술 우수자 전형을 통해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은 논술고사 성적 100%를 반영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모집 단위별 선발 인원과 같은 자세한 내용은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만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한 수험생 중에서 모집 단위별 총점에 의한 석차순으로 선발합니다. 다음으로 계열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문계, 자연계, 무전공인 KU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또는 과학탐구 중 한 과목으로 두 개 영역 합 5등급을 적용합니다. 수의예과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또는 과학탐구 중 한 과목으로 세 개 영역 합 4등급을 적용합니다. 한국사 5등급 이내 기준은 모든 계열에 공통적으로 적용합니다. KU 논술 우수자 전형에 지원자가 많은 이유가 논술 100%였기 때문이군요. 굉장히 심플한걸요? 그러면 계열별로 출제 유형과 평가 방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네, 우선 논술고사 시험 시간은 100분이고요. 인문계열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인문계열은 인문사의 1과 인문사의 2로 구분하여 진행하는데요. 인문사의 1, 2는 단과대학에 따라 달라지는데 인문사의 1의 계열은 문과대학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대학, 부동산과학원, 사회과학대학은 인문사의 2에 시험을 치릅니다. 인문사의 1은 두 개 문항으로 국어, 사회교과 분야의 다양한 지문으로 종합적 사고를 측정하도록 출제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고의 최종적 결과물 외에 사고의 과정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사의 2의 경우에 네 개의 문항으로 1번 문항은 인문사의 1과 동일한 문항이고요. 2-1부터 2-3번 문항은 수리 문항으로 제시가 됩니다. 출제 범위는 1번 문항이 국어, 사회교과 분야의 다양한 지문이 출제되고 2번 문항의 출제 범위는 수학, 수학1, 수학2, 확률과 통계 범위에서 수리 논증형을 복합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문 논술에서는 인문사의 1과 인문사의 2의 구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자연계열의 경우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학 논술로만 진행이 됩니다. 총 4개의 문항이고 수학, 수학1, 수학2,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범위에서 출제될 예정입니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수리, 자연계 관련 지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최종 결과물 뿐만 아니라 추론 과정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신설된 KU 자유전공학부는 어떻게 출제되고 평가될까요? 이번 2025학년도 KU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새롭게 생긴 무전공인 KU 자유전공학부는 총 4개의 문항으로 출제될 예정입니다.
1번 문항은 국어, 통합사의 교과 분야 지문을 바탕으로 이해력, 논증력 등을 평가할 수 있게 출제될 예정입니다. 2-1부터 2-3문항은 수리 문항으로 제시됩니다. 출제 범위는 수학, 수학 1, 수학 2 범위에서 최종 결과물뿐만 아니라 추론 과정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될 예정입니다. 설명하시는 얘기를 듣고 보니 KU 논술 우수자 전형은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이라면 합격이 어렵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가요? 건국대학교는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논술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윤우 학생의 말처럼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건국대학교에서는 매년 KU 모의 논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KU 모의 논술은 기존의 인문계, 자연계열 뿐만 아니라 무전공 계열인 KU 자유전공학부 문항도 출제됩니다.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KU 모의 논술 응시가 가능하실 텐데요. 논술 출제 경향을 미리 체험할 수 있고 출제위원들의 논술 특강 영상 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논술 가이드북 역시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KU 논술 우수자 전형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건국대 논술을 지원하려면 KU 모의 논술을 꼭 한번 해보면 좋겠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KU 논술 우수사 전형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니 수십 모집 요강을 꼭 꼼꼼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향해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 건국대학교는 수험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모집 요강의 전형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모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변경사항을 잘 숙지하신다면 올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저희 건국대학교 챗봇인 쿠봇을 통해 질의해 주시고 그래도 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입학처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미처 담지 못한 계열별 모집단이 이러한 상세한 부분들은 모집 요강에 전부 안내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꼭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혹 공부가 너무 힘들 때 잠시 저희 건국대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쉬면서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좀만 더 참고 노력의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응원의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건국대 바라기들, 힘들고 지칠 때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건국대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건국대 바라기들, 화이팅! 화이팅!